반갑습니다. 해안아 낚시가자의 자야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겨울 필수품인 발열조끼. 요 뉴메틱 발열조끼를 공동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 발열조끼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설명하자면 여기 뒤에 열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내장 배터리, 조그만 거, 소형 배터리를 연결해가지고 저희가 전기장판처럼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조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람이 참잘 해줬습니다. 이것도 빨리. 그러면 차장님, 가장 중요한 거, 시청자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금액은 얼마에 공구가 되나요? 금액은, 요, 원래 실가격은 22만 원. 22만 원인데, 네이버 최저가가 13만 8천 원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의 공동구매 가격은 8만 9천 원. 요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럼 89,000원에 그 조끼가 오는 겁니까? 네, 그럼 요. 보조 배터리는 따로 구매해야 되고요. 아니죠. 요 안에 요렇게 하나가 오거든요. 요 안에 요 만짜리 보조 배터리랑 요거. 발열조끼랑 이렇게 두개 같이 동봉돼 그러면 있어요. 89,000원에 보조 배터리 만짜리 하나, 그리고 발열 조끼 하나, 요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가장 또 중요한 거두 번째, 사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 시간은 저희 이게 만짜리 배터리거든요. 여기에 제일 고온이 빨간 거, 중간이 초록, 파란 게 저온이에요. 저온을 했을 때는 최장 8시간. 그 다음에 초록색은 중간 불은 6시간. 빨간 게 제일 고온이거든요. 요게 3시간. 빨간 게 3시간. 요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낚시하다 보면 이게 계속 있고 아마 냄새도 배이고 할 텐데 세탁은 가능해요? 요게 저희가 진짜 좋은 이유가 세탁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저희 요 구명조끼가 몇 개가 있거든요. 그것도 세탁이 가능하다고는 샀는데 거의 손빨래. 손 세탁이 가능한 거였고, 세탁기 사용은 안 되는데, 요 제품은 세탁기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탁기 사용을 해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 무상 수리도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 국산 제품이에요? 국산 제품이에요. 요 제품은 뉴메틱에서 3년 AS가 가능한 제품이라 가지고 저희가 믿고 이렇게 공동구매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세탁기 돌려가지고 고장나는 것도 그럼 AS를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 AS 다 해줍니다. 역시 그래서 국산이 좋군요. 우리가 실패한 게 많잖아요. 제가 중국산 알리 이런 걸 사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반품을 하거나 AS를 보낼 수가 우리가 실패한 걸 한번 보여줍시다. 없어요. 실패한 거? 저희가 실패한 발열조끼. 네, 이것도 많이 입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따뜻하긴 진짜 따뜻해요. 이것도 저희 알리였나? 알리에서 구매한 실패한 건데 요거는 목 뒤에도 열선이 들어와요. 획기적이라고 샀는데 세탁 한번 하고 가셨어요. 세탁이 안 되는 거네요. 이건 세탁이 안 돼. 세탁하고 열선이 안 들어와요. 열선도 안 들어오고 너무 뚱뚱해. 입으면 진짜 너무 불편하고 뚱뚱해가지고 그냥 이거는 보내드려야 되는. 그리고 요것도 진짜 안에 융털이라 해야 되나? 들어가지고 진짜 따뜻하거든요. 근데 거의 갑옷 수준이에요. 이거는 입으면 움직임이 없어요. 신축성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따뜻하지만 너무 불편해. 손이 안 가는. 한번 땡겨 줘 봐봐. 보여 드려 줘 봐. 신축성이 없어. 근데 이것도 뭐 따뜻하긴 해요. 절대 근데 못 입어요. 시스님은 이걸 못 입겠다더라고. 여기 겨드랑이가 땡겨가지고 아프대요. 저는 뭐 억지로 그래도 한 해는 잘 그리고 입었습니다. 무겁다. 그리고 이게 또 무거워요. 많이 무겁고 이거를 뭐라 표현할 만해요. 진짜 갑옷이에요, 갑옷. 진짜 갑옷. 저희가 그래서 공동구매 이런 거를 처음 해보지만 이거 할때 약간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혹시나 안 좋은 제품 추천해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거의 한달 가까이 입었어요. 요딱 추워지는 시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입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편해. 신축성도 진짜 좋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고무라 해야 되나? 스판 있는 여기 고무가 있어서 여기 활동하기 시스님 여기가 불편해서 이걸 못 입는데 얘는 그런
딱 단점이 보완된 제품이에요. 여기가 편하고 그리고 되게 가볍고 얇고 가벼워요. 그리고 얇아가지고 낚시하는 그런 점퍼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 출퇴근할 때 슈트 입거나 아니면 코트 입잖아. 그런 데는 이런 제품을 입을 수 없어. 너무 부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딱 몸에 밀착되면서 얇기 때문에 와이셔츠 위에 딱 입고 그 위에 이제 뭐 코트나 이런 거 입으면 보이지도 않고. 가다마이라나? 가다마이. 경상도 사투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하니까 자꾸 낚시에만 입어서 그런데 출퇴근용으로. 아 그리고 이건 캠핑. 캠핑에 입어도 되고. 캠핑에 입으면 최고지. 캠핑에도 괜찮고 아니면 뭐 학생들 교복 위에 또 괜찮고 너 두루두루지야 괜찮은 것 같아. 이거는 진짜 적극 저희가 추천합니다. 자, 식스님 등장. 자 사이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자야님이 입고 있는 게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95에서 한 100 정도 네, 그 정도 사이즈로 보면 되고요. 제가 입고 있는 게 X라지. 아, 맞지? 제가 입고 있는 게 S라지. 요게 거의 한 105, 그리고 한 110 정도까지, 105 정도 이상은, 요거, 이제, 우리 일반 옷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180에 한 82kg 정도 되는데, 저 정도 키의 몸무게. 키는 좀 감안하시고. 그 정도 키의 몸무게며, 라지나. 조금 나는 이런 거는 이제 타이트하게 입는 게 훨씬 더 따뜻하고 나는 좀 좋다 하시는 분은 라지 입는 게 좋고요. 배가 좀 나오고 조금 나는 좀 헐렁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은 X라지. 네, 요 정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한 몸무게 한 75kg 이하 70kg 요런 되시는 분은 보통 뭐 미디움 정도 입으시면 아마 사이즈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 사이즈로 입으시면 됩니다. 제가 딱 정 사이즈 라지도 입어보고 사이즈. 라지 입어보고 X라지 입어보고 2X도 입어보고 다 했는데 딱 정 사이즈예요. 제가 그냥 옷 살 때 라지나 X라지 사는데 저한테 맞는 것도 딱 그 정도입니다. 차연님도 저도 딱 정 사이즈. 저는 일반 좀 작은 체형의 남성분들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성분들은 무조건 S를 하셔야 되고요. 등치가 크고 저처럼 키가 큰 여성분이나 아니면 좀 슬림한 남성분들 배 없고 이런 분들은 맑은 M 사이즈. 맑은 욕. 아, 완전 부러운 나이 드셨는데도 막 미끈하게 빠지신 남성분들은 M 보통 M 사이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겉에 입는 외투가 아니고 속에 입는 거. 또 이 열선이 몸에 탁 닿는 게 따뜻하기 때문에 너무 헐렁하게 안 입으셔도 돼요. 조금 타이트하게 그냥 딱 티셔츠 사이즈 좀 딱 안에 티셔츠를 또 입고 위에 입으니까 딱 평소에 입는 그냥 정 사이즈로 그렇게 입으시면 맞으실 것 같아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일단 가벼운 거. 그다음에 세탁기에 세탁 돌릴 수 있는 거. 아, 제가 이 손빨래 해보다가 진짜 저 열선이 들어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걱정됐는데 이 열선부터 해가지고 이게 USB 연결하는 것까지 전부 다 코팅을 다 해놨대요. 그래서 자신 있게 세탁기를 돌려야 된다. 하지만은 세탁기를 돌릴 때 웬만하면 제가 빨아보니까 세탁망 있죠. 우리 다이소 가면 1,000원짜리 망 팔거든요. 그런 세탁망에 넣고 빨면 훨씬 더 좋아요. 세탁망에 넣고 세탁기 세제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건조는 안 돼요. 건조는 안 되니까 세탁하고 탈수하고 이제 뭐 널어서 뭐 빠시면 그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한 2주간 정도 이렇게 공부를 진행할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댓글에 고정 댓글이 있을 거예요. 예. 고정 댓글에 저희가 이 공부하는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이 고정 댓글 보시고 거기에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구입하시면 바로 공부가로 예,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참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해외 낚시 가자 시청자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그 이벤트도 참가하셔가지고 또 저희 낚싯대라든지 요 뉴메틱 발열조끼도 내돈내산으로 제가 또 시청자님들께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그쪽도 한번 들어와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올겨울 추운 겨울 이 뉴메틱 발열조끼로 따뜻하게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또 갈치, 그리고 열기, 감성동, 낚시하면서 라이브로 저희가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선생님 들어가세요.